울고 있잖아. 언니가 울고 있는데, 아, 요즘에는 같이 못 울어주니까, 막, 전복이 싫어져. 제가 안 울는 거. 언니가 왜 안 울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려서 우는 게 아니라, 네. 가슴 속에 언니가 다 싫대. 언니, 네가 가슴 속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저기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세상에 딱, 넋 놓아버린 사람처럼 생각도 하기 싫대. 그냥 모든 것도. 왜냐면 너무 태산처럼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태산처럼 너무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을 자꾸 지워버리고 싶은가 봐. 그냥 해피하고 마음속에서 해피하고 싶은가 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치? 5년 가슴이 떨려요. 응? 가슴이 떨려요? 아니요. 목소리가 들리냐고? 네. 목소리 들으면 안 돼? 아니. 안 되면 천천히 해도 돼. 작게 얘기하면 혼났어. 그게 아니라, 이제 나 그만 이제 안 할, 작게 이야기해도 혼 안 내키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 여기가 막상 앉으면 자기 목소리가 나갈까봐 그랬던 것 같아.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그러니까, 네. 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해서, 이해하면 크게 대답해주면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 혼내키는 사람은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혼내키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혼내킬 이제 힘이 없어. 왜냐면 누가 그렇다잖아. 거기 집 그 집 가면 맨날 혼만 내키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나 혼 안 내켜. 근데 애기들만 잘 애기들만 잘 키우면 혼 안 내켜. 네,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아오는 인생이 애기 때 중요하거든. 애기 때 밝게 커야지. 커서도 밝게 크고 맞아. 또 커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 네네. 내가 그렇게 못 크다 보니까 네. 특히 그런 면에서 내가 좀 그래요. 근데 정말 오늘 전복이가 언니도 참 괴로워요. 응?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 언니도 이런 걸로 뭐 해요? 손끝으로? 네. 근데 언니는 그거 못 해요. 왜요? 언니는 만약에 마사지를 한다. 네. 마사지를 하면 재미를 느껴야 되고 마사지를 하면 좋아야 되는데 내 가슴이 언니 가슴이 나한테 말했던 건 나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힘이 네. 들어요. 힘이 들어요. 지금 있는 곳이 힘이 드는 건지 내가 뭐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 건지. 근데 언니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배운 거 도둑질이라 그 말 있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어쩔 수 없는 없어서 하고 계시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딨겠어. 예. 때로는 다 보면은 100명이라면 네. 뭐 20명은 좋아서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러나 그건 자기가 행복하거든. 그러나 언니 너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물론 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웃어줘야 되는데 마음을 웃어주질 않아. 거기에다가 또 한번 언니가 이걸 하다가 개인적으로 재인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을 거야. 주먹 기구 아니면 아니라 말해도 돼. 맞아. 네. 쫄딱 망하고 난 뒤에부터 이거란 단어에 더 자신감이 없어. 어? 그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었어. 만약에 부부가 그러려니 하고 했다고. 근데 망하고 나서 언니는 마사지만 했던 게 아닌 것 같아. 뭐또 팔았던 것 같아. 뭘 팔았지? 모르겠어. 마사지를 하면서 뭐 화장품을 판다든지. 아니에요. 몰라. 뭐 저런 걸 팔았든지. 언니가 아니라도 언니 신랑이 했든지. 어? 왜 뭐 그래 그렇게 비치냐면 네. 자꾸 뭐 물건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게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아닌데 뭐 아니면 말고 네네. 뭐라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아니면 뭐 내가 우길 수는 없는 거고 아닌 것 같다 빠락빠락 우기는 무당은 아니니까 예. 어? 그런데 내 눈은 자꾸 그렇게 보여. 나도 몰라. 나도 뭘 설명하는지 일단 뭐 보다 보면 알겠지. 근데 지금은 어? 지금은 내 일을 하는 게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나무 밑에서 일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 언니는 당연히 아니까 그렇지만 나는 처음 언니를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맞죠? 네. 이러고 이거에서 여기에서 언니가 사람으로 특약이 많아요 지금. 사람으로 특약도 많고
예.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예, 그건 맞아요. 어, 그리고 부부간에 부부간에 예. 이별을 아닌 이별을 하고 있고. 네. 한 집에 못 살게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부부간에 이별에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딸랑 누구 말대로 진짜 어머 사는 네.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뭘 보고 웃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뭘 보고 웃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젖 먹기 싫단 말이 오는데 언니 젖 먹고 너무 힘들어. 예. 그 사람도 뭐 흥이 나고 막 차라리 울어보려면 확실히 울어버리든지 예. 마음속에서 예. 한을 갖고 있으면 확실히 가지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 지금 당분 지금 이 상만 네. 지금 모면하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이 상만. 근데 이 상만 모면하고 싶은 사람 다 있지. 오늘날 이거 일하기 힘들어서 나 오늘 도망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래. 언니 10명 오라 지금 하루에 보라면 기다려서 보겠어? 나도 도망가고 싶어. 네. 창문 있고 우리가 1층이라며 몰래씩 영웅이 엿먹으라고 더 나 도망가고 싶어 솔직히. 네. 도망갈 수도 없어 나. 딱 언니가 그 짝이야 지금. 맞아요.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네. 어?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근데 뭐가 재밌겠냐고. 재미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 마사지를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내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나무 직장 생활을 일해서 한다 치자. 근데 언니가 마사지 재미를 느끼면 괜찮은데 이것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거든. 지금 현재 그래요. 근데 일을 하면 일을 하고 나면 제가 뿌듯함은 있어요. 근데 예. 그냥 많으면 손님이 많으면 그런 언니가 동벌기 위한 그거 마음에서는 움직여주지가 않는다고. 마음이 네. 지금 내가 말을 내가 점을 보고 있는 것은 언니 네 마음을 보고 있다고. 네. 웃지를 못하고 있다고. 예. 마음은 늘 울고 있다고 좀 알아들어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면서 나자 방향을 잃어버렸다고요. 네. 서쪽으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될까 남쪽으로 가야 될까 북쪽으로 가야 될까. 네. 가운데 있어야 될까. 네네. 네. 여기 있으면서도 나잖아 지금 나무 일을 하면서도 아 나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 신나 그것도 없다고. 네. 그냥 출근해야 되니까 하는가 보다. 그렇죠.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가 보다. 그거밖에 없다고. 언니 전 보기 싫다고 그래서. 맞아. 그런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서방을 그리워하거나 그러지도 안 한다고. 네.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맞아요. 어? 근데 어? 또 내가 말하면 아니라 그럴 거지. 할까? 아니 이건 맞아요. 뭐 다른 건 아까 그 뭐 가게 뭐 파는 거? 예, 언니 신랑이 그 짓 하고 살았어 이때껏. 어? 아. 그러다가 망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아. 그래서 도피하고 사는 거야 언니하고 떨어져서. 아. 이제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내 말이 틀린가 보지가 아니라 내 말이 맞아요. 네. 이제 알겠어요? 네. 강제적으로 하면 내 그러는 거야? 진짜로 내 그러는 거야? 진짜. 어? 그런데다가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 점을 보다 보면 꼭 내 신랑만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네. 언니가 딱 그 짝이에요. 맞아요. 근데 기러기가 떠났어요.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지금. 그 기력이 땀에! 맞아요. 이것은 이제 귀가 이제 들어가 있네. 왜 이야기 잘하더니 기력이 떠났다니까. 왜 목소리가 고기만 까딱하다고. 이 기력이 땀에 내 언니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슬퍼서. 아~ 애로워서. 네. 무당으로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무당으로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무당도 있잖아요. 신랑 내부도 바람 피운 거 잘했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못했다고 또 사람 마음을 읽는데 당신 신랑은 사고 뭉치거든. 내가 정을 줘야 줄 수가 없는 사고 뭉치. 내가 아무리 정을 줄라 해도 정이 안 가는 사람 당신 신랑이야 그게.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이야. 네. 말을 하자면. 근데 혼자 있기는 남자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 알아들어? 그러니까요. 낚시에 하나 딱 물었어.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개새끼가 언제고. 찰 때는 꼭 남자 새끼들 차. 본인 차는 게 아니라. 그게 지쳐있는 거야, 그게. 이래 뿌듯함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언니가 오늘 찾아온 것은 그게 지쳐있다 말을 하려고 내가 끄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이걸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네. 만약에 그 기러기가 돌아온다면 언니는 신나게 다시 웃으면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웃는 인생을 살 것이고. 네. 이제 알아듣겠어요? 네. 기러기 못 잊어. 내 마음이 우울하고 네. 우울하고 그 그러기 못 잊어. 내 마음이 슬프단 말하는 거야, 예쁜내야. 근데 응. 그렇게 아 이제 뭐 없으니까 그거는 한데 근데 그렇게 크게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요,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 끝날 때 나도 모르게 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 그게 쭉 오면서 네. 지금까지 잃어버린 웃음이 됐단 말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웃음! 네. 웃음 찾으시라고! 뭐랄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당집에 좀 괜히 보러 와요? 내가 왜 울었는지? 내가 왜 아까 전복이가 힘들다 그런지 네. 내 인생이 왜 재밌게 사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건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모르지만 언니 남자 또 있어요. 네? 남자 또 들어온다고요. 또 있다고요. 응?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야 당신. 쉽게 말하면 얌전하게 생겨서 나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글 수밖에 없는 사주라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수능하고 일하겠다고. 뭐 나 잘났다고 네가 뭔데 씨발려나 어? 남자 네 신랑 내도 바람을 피워 있냐나. 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왜? 그 사람 마음이니까. 애들만 안 건들면 돼. 애들만 조금만 애들만 안 패면 뭐 씨발려나 뭐냐나 욕 안 해. 그렇죠. 뭔 말인지 알지? 예. 나는 애들 잡은 사람한테만 잡지. 예. 어?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언니가 늘 언니가 웃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니 웃을 때는 내 부모가 옆에서 웃지 않아요. 내 형제가 있어도 웃지 않아요. 내 신랑이 있어도 웃지 않아요. 거기 까딱맞다 할래. 맞아요. 맞아요. 마스크 썼다가 아까는 크게 이야기하더니 왜 자꾸 점점 들어가. 이제 정통 찌르니까 점점 들어가는 거지. 응? 나 옆에 남자가 있어야지만 당신은 웃는 인생이야. 왜? 그게 왜 그럴까요? 네가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뭐 네 도화살 때문에 그런다. 니네 뭐 니네 조상이 이래서 그런다. 그렇지.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없잖아. 있기는 있어. 어? 그러나 진짜 있어.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도 빨리 주고 실증도 빨리 느끼고 남자 만나면 또 성격도 돌변해가지고 지랄 연병 났다가 혼자 웃었다가 혼자 지랄했다가 잡았다가 또 그런 성격에 누가 붙어있겠니? 나도 안 붙어있겠다. 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천상 여자야 얼굴. 마음도 천상 여자야. 마음도. 근데 남자 앞에서 가면 그가 여자니까 남자를 꼭 씻겠지. 물론 네. 또 이쁘니까 이쁘다고 해서 남자가 붙이지는 않아요. 내가 점으로다가 저 여자 남자 정말 이쁜데 왜 남자가 안 붙을까 정말 희한하거든요. 근데 언니는 딱 그냥 여자가 봤을 때 이쁘다 축에 속해요. 그냥 이쁘다 이쁘다 축에 속하지 특별히 이쁘다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남자는 끊임없이 와요. 근데 꼭 와도 거지. 그래요? 아 이러면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이 뭐 돈 보고 남자 사귀냐 이럴까봐 내가 뒤에 말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이라도 뭐 포근하게 나를 안아줄 사람.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본다고 이 남자한테 사랑받다 실진하면 욕해. 어? 언니가 다 떨어뜨린 거 모르고 남자들만 외롭다고 남자들만 괴롭히지? 헤어질 때, 헤어질 때는 언제고? 헤어지고 나면 얘 니가 지랄해서 니가 그렇게 우울한데? 그 말하는 거야, 이 미친년아! 욕 한마디 하니까 쑥 시원하네. 이제 알겠어? 정신 차려! 오늘 내 여기에 쓴욕이, 아니 단욕이, 아니 쓴욕이 아니라 단욕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내 마음도 못 잡고, 어? 그러지 마셔. 어? 왜냐면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 마음이 잡는다고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묶으른다고 묶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언니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독하지도 못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렇죠. 독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발라고 입으로 까먹냐고. 그럴 땐 독할 때나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나 그렇게 해. 알아듣겠어요? 이제 고기만 까딱까딱 시작하네. 물어볼 거. 물어볼 거. 애 혹시나 장가? 언제쯤 가는지? 예? 네.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그냥 조금 더 있다 보내세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나이가 꽤 됐는데. 그래도요. 미안하지만 7일날 아직 멀었어요. 나이는 꽤 됐는지 몰라나? 이 머릿속에 7일날 아직 멀었다고요! 나이는 꽤 됐지만 이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고등학생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저런 말 했을 때 고기만 까딱까딱 하는구나. 그러니까 철 조금만 더 들고 엄마 귀 생각하고 그럴 때. 그러나 당신 부부들도 애한테 잘한 건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그건 내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말을 안 할게. 왜?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정다운 가정을 애한테 보인 적 없어. 그치? 그러니까 애 철들 안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 하고 싶을 때 지 마음대로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있겠어요? 있어요. 누구 아들인데 여자가 없겠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니 오늘 이제 당신 독 나오네. 아까는 그냥 잡아먹으세요 그런 마음, 우울한 마음, 눈물 마음, 응? 그런 마음인데 이제 조금 점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당신 마음에 보여요. 어? 당신 마냥 나약한 사람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렇죠. 어. 네, 그 마음을 갖다가 발견을 하시라는 뜻이야. 응? 세월이 나 언제 부자 될까? 어, 나 사주가 이렇다는데 사주도 때로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 남자 한 번만 만나면 저거 정신청소 확 이 상태 돼버린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귀야.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그거야. 이 헤어지고 나면 꼭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버린다고 그 말을 한 거야. 어? 내가 그래서 그 답 찾아주려고 이야기했던 거야. 내가 아까 인정할 때 쿨하게 인정했어. 그리고 나 막 그랬어. 마지막에 당신 신랑이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다녔다고. 어? 그게 바로 뭘 팔고 다니냐 그 말이 그 말이었다고. 그러나 성공해보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어?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라고. 응? 그러니 어? 어쨌든 저렇든 지금 돈에 말을 하자면 돈에 독이 품어져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돈에 독이 품어져 있어요. 잃어버린 돈을 그 순식간에 빨리 만들 수는 없어. 네. 그러나 돈은 들어와. 나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아까 했잖아. 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우울하게 됐다고. 이제 알아듣겠어? 돈은 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마시라고. 응? 만약에 때로는 손님이 없을 때 그땐 내가 싫어하고 없나 보다.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또 인연이 들어오면 그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랑 재밌게 이야기해 줄 사람, 응?
사람을 꼭 돈으로 봐서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 있으면 더 좋은데 돈을 먼저 다가가면 그냥 파탄이 되게 된다고. 그래. 그냥 사람으로 보라고. 그래서 아까 요구한 거예요. 좀 사람으로 보라고. 남자를 봤을 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어디서 만나도 못 같은 사람, 거지 같은 사람, 그게 언니 마음이야. 그래서 언니 댓글에서 언니 남자들이 보고 언니 교육할까봐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남자들 보면 그렇겠네. 나 요거 안 해. 당신 요거하지. 있으면 더 좋지. 나 도와주면 더 좋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본심을 다해서 보여봐. 응? 본심으로 대봐. 사람이 본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진짜 본심으로 대하거든. 그러나 언니는 한 자락 깔고 대하잖아. 돈 찾으면서 남자 만나지 마셔. 내 부탁이야.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니. 아까 인정했고 또 돌리지 마셔. 왜냐? 돈은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언니 돈 없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 돈 들어와요. 언니가 잃었던 돈 돌아오고 가게 날린 돈 돌아와요. 다시 벌어요. 아무리 코로나더라도 언니가 2, 3년만 고생하셔. 응? 돌아오니까. 응? 그리고 이 성격 꾸준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격으로. 아까 전 먹기 싫어. 그 성격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풀 걷어낸 성격. 이 성격. 이 성격 독한 성격이거든. 남들한테 뭐 독하게 하는 독한 성격이 아니라 또 한다면 한 성격이거든. 이 성격 살리라는 뜻의 말을 하는 거야. 그쵸? 내가 아마 언니한테 강제적으로 내가 대답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가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 내 팬이라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올해만 잘 참고 넘어가. 올해만 잘 참고 넘어가면 왜 이렇게 웃었어? 내년에는 내가 마음 잡을 일이 있어. 진짜 마음 잡을 일이 있고 내년에는 아 그래 내 눈물이라 그래야 되지. 내 가슴에 눈물도 얼어 만져줄 사람이 있어. 내년 7월이야. 알아들어? 아직 모르네. 내년 7월이면 금방 가. 우리 살다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쵸? 내년 7월에 그래도 어디에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데. 손 내미는 사람 오면 좋은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았죠? 성이 뭐다 뭐다 이런 것도 없어요. 성? 말해줄까요? 이씨예요. 이? 이씨. 그리고 남자가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약한 키가 완전히 큰 것도 아니지만 남자치고 중간 커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말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 딱 그 있죠, 즉 사이즈예요. 그 사람은 당신 많이 마음적이든 근데 꼬라지는 좀 있어요. 당신도 꼬라지 있거든. 아까 내가 꼬라지 때문에 다 보냈다고 이야기했죠. 응? 아까 내가 했죠. 당신을 잘못 보면 큰일 난다. 꼬라지 족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찾아내라고 그랬잖아. 성공하게 접목 싫다 했잖아. 지금 우울해가지고 순진한 사람 절대 아니라고. 오케이? 인정했지? 끝. 잘 사세요. 예? 아니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마. 내가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언니가 너무 급하게 지금 다가가고 있거든. 근데 언니는 할 짓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언니는 뭔 말인지 알지? 만약에 내가 돈 없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돈 없어도 내가 저 옷 마음에 들었다 그럼 입고 싶은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욕심이 많다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성격이 개성이 강하다고 말해야 되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한번 태어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쪽을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됐어요? 왜 계속 웃고 꺼져!